앉아서 하는 거죠? 예, 앉아서. 저 최현욱 운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예.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빨리 와. 이거는 앉으시는 건가요? 백한동호. 안녕하십니까. 여기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예예. 최한옥 씨. 왜 기습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 원래 3시 하는 거야 오늘. 자, 지금 3인방. 심야를 책임지는 3인방. 자, 지금부터 저쪽 제일 어린 사람부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네. 예, 최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와. 더 와. 오른쪽으로 더 와. 됐게. 자, 마이크 잘 나오고 있어요, 최평?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최하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머리 크기 순으로 앉았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깔기 없기. 아, 좀. 김성수 평론가님 제일 큰 걸로. 솔직히 내가 더 크더라고. 내가 목이 좀 길어서 좀 작아보여. 이제 양민석 박사 두 분 모시고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예.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잘라서. 예. 머리 작아보이려고. 최대한 작아보이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자리를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전에 최한우 평론가가 가운데 있었을 때 양쪽에서 떠들어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한쪽 귀만 희생하라고. 예.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양 박사님. 예. 우리 이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민주 시민들에게 가열차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 박사입니다. 제가 오면서 설마 이지를 맞고도 앉아 계시겠나. 그래서 오늘은 잠시 들렸다가 바로 끝나고 바로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돌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아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애절한 모습들 그리고 애절한 모습들 그 모습에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저의 각오 또한 같이 비장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동지애를 진하게 느끼면서 정말 2000년을 넘겨서 그것도 20년을 더 넘겨서 그것도 3년을 더 넘겨서 1980년대에 그 비장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져야 했던 그 마음가짐을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서글퍼지고 또 한편으로는 맞닥뜨린 이 시대의 아픔을 또다시 돌파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 돌파의 선봉에 내가 서리라 또 이런 결심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예! 예! 아, 시작됐습니다. 아, 멋집니다. 예. 언제 또 팬을 싹 이렇게. 아니, 사실 저 추석이다 보니까, 그동안 오래 못 보다가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아빠 잘못이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 뭐, 가족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새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인데 형님의 이제 큰아이 그러면 우리 집 장손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한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울산을 갔는데 아내와 우리 집이 큰애가 이제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아내는 하고 큰애가 두 사람이 깁스를 한 거예요. 맞아, 그 사진 봤어. 아내는 골절상이고 딸애는 인대부흥 다혈이라서 아니
모녀가 깁스를 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더라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데 열차를 타기 위해서 깁스를 한 엄마와 깁스를 한 딸이 앞에서 뒤뚱뒤뚱 끌어가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고 그러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존재의 무의미함, 그 존재와 같은 존재 이런 것들도 그 있고 해서 뭐 시대의 아픔 이런 것 떠났어. 아무 의미 없는 남편 아빠. 그런데 그 구존재의 아빠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잡아가라고 신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구석이길래 대표를,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 대표가 죄 지은지도 모르니까 잡아가세요. 이런 미친놈의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글에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가슴에 차여진 깁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우리 가슴에 깁스가 됐어? 심장의 깁스가. 아니 그날 가결 전날 많이 우셨다고. 아니 그거는 제가 운 게 아니고 진짜 좀 억울한데 아 제가 울 뻔한 것도 아닌데 저를 자꾸 펑펑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 옷깃을 이렇게 잡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그 눈 안에 글썽이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뭔가 그분이 나를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등치 큰 사람들의 고통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은 등치가 좀 큰 사람을 보면 그냥 붙잡고 울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등치 큰 사람이 앞에 가려주면은 눈물 흘리는 걸 덜 보이잖아.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붙잡고 그 앞에서 울고 그런 모습을 달랬던 적이 있거든요. 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네. 제가 특히 기억하는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해서 삭발하신 분이 앞에서 눈물을 굵은 눈물 덩어리 하나 딱 흘리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들끼리는 그거 가결시켜 놓고 가가지고 밥 처먹었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이런 상황이? 네, 지금은 좀 울컥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채평이나 김성수나 양문석이나 알려진 얼굴이잖아요. 알려진 얼굴이니까 자꾸 뭔가 이야기하고 싶잖아. 사실 할 때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채평 이걸 어떻게 이럴 수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하는 분과 표현할 수 없는 분과 울고 싶은데 차마 뭐라고 그것도 알잖아요. 양문석을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양문석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면도 불구하고 양문석한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 그리고 소매로 눈물을 닦는다고 해서 그 눈물이 감추어지냐고. 그 눈물이 감추어지냐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개새끼들이 누구냐고. 저는 가결될 때 그 주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시민분들이, 저는 그냥 일개 당원입니다. 뭐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저한테 와서 너무 항의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약간 화가 났어요. 화도 나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저한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인정을 시켜야 되니 말씀드렸지만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스럽고 아니 아무 관계도 없고 권한도 없는 일개 당원도 죄송스럽고 시민들한테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데 아니 국회의원분들 중에 끝나고 정말 국민들의 와가지고 해명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가결 자 반대편 찬성을 하신 분 가결하신 분들이야 못 올 거고 그러니까 예? 반대하신 분들 와서 해명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렸었네. 안 왔어 끝까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대. 그때 느껴지는 그 열패감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달려가서 이놈의 당사라도 점검하려고 했는데 그걸 개국군 새끼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스튜디오로 달려가서 방송이라도 했던 거예요. 방송이라도 여러분 함께 슬퍼하고 대신 오히려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 반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당원이 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래된 관행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 밖에서 수천 명이 이 가결과 부결의 갈림길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으면 부결의 기쁨을 함께하고 가결이 되었으면 위로를 할 줄 아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긴급 의청을 한다고 한 명도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아직도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추진입니다. 이제는 아스팔트 현장에서 애타게 애원하고 구걸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 새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집회는 그런 집회는 역사적으로 제 지식으로 전무후무한 집회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윤석열 군사 독재, 검사 독재 정부가 투쟁한 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업소하고 구걸하는 집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서 새벽밥 먹고 버스 대전에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뱃에 앉아서 구걸하고 업소하고 애원하고 호소하면서 기다렸던 집회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천년 역사 속에 그런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 당원이 자기 당 국회의원에게 업소하고 호소하는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나와서 설명해 주지 않는 그런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반하고 대신하는 집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표식 비유로 말하자면 종범 새끼들이 일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아니 일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진짜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갖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그만 때려라 이제 그만 때리고 이제 얘 좀 살려다오 주인이 하소연을 하는데 네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왜 우리한테 그런 말 얘기해 그러면서 더 짓밟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더 이상 종놈질을 못하게 내쫓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서는 지금 뭐 최고위에서도 이번에는 명백한 해방입니다. 그렇죠. 상응 조치를 하겠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양문석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방이니까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이제
이명 대표한테 수석 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이 대표님 이제 칼을 빼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이 엄주 문책해야 된다 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승래 최고, 박찬대 최고, 서홍숙 최고, 그 다음에 서영교 최고들이 분명하게 대장 행위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섯 명 명단 떴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 이번 주 중에 그 다섯 명은 다음 국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중징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섯 명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일단 이번 주 중에 그 다섯 명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중징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애원합니다. 틀리면 양문석의 혓바닥에 심각한 상처를 줘도 감당하겠습니다. 네. 너무 강력한 공약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사인이 있는가? 이런 정도 진짜 반드시 나올 거다. 혓바닥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양문석 박사님의 바램이신 건지 지금 당의 움직임을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흐름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평론가라는 직업은 믿습니다! 예, 끝까지 실토하게 만드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섯 명은 이제 확인됐어요. 예, 이분들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하잖아요. 다섯 분만 징계를 당하면 그렇지. 예. 39명이나 했는데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심판원의 해부를 지금 당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알잖아요. 네. 첫 번째,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명령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가기로 했는지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의 기능을 하는 데는 당대표의 산하에 윤리감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의 기능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해당 행위를 한 자들을 수사조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윤리감찰단에서 수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윤리심판원에서 그 내용을 갖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아, 재판과 재판 절차가 예, 그게 윤리심판원입니다. 예.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 오늘도 이재명 대표 출범자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에 161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을 했어요? 예. 근데 반대를 했던, 부결을 했던 분들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아 갑자기 예, 숨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가결을 했다, 찬성표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얘기를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 이거죠. 예. 근데 그 다섯 명은 방송이나 당일날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의총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 이제 다섯 명이고요. 그 다음에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총 여섯 명. 여섯 명.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정도가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최소 29명이 찬성했고, 그 다음에 최대 40명이
찬성을 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명단들이 계속 돌고 있고 31명의 명단이 돌았는데 8명 정도가 인증샷을 올리거나 본인이 해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야기했거나 개인적으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주고받은 예. 의원 시민들은 모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해식 위원이 올렸던 이야기들 중에 아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든지 자기가 부결할 것이라고 해놓고 가결하는 데 대한 거짓말에 대한 분노들을 막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도 그런 이 유사한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결해 달라고 뛰었던 최고위원들한테 부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야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가결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박상기 최고가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정청래 최고한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저도 일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꼭 당사자들의 해명이 아니더라도 네, 주변 의원들이나 그럼요. 보좌관들 이런 분들에게 수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다. 아니 정청래 최고가 자기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최고가요. 29명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닌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청래 최고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찬배 최고도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 박찬배 최고, 장경태 최고, 서영교 최고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럼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핵심 친명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사기친 놈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식 의원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기쳤다라는 거는, 부결을 하겠다 그랬는데 가결표를 던지게. 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 가결표를 던졌는데 나는 부결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렇게 해명한.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최고나 정성의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존재 부존재의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그들이 알고 있을 뿐인데 그들의 분노와 더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단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내, 포용, 평평, 용서 없다는 없다. 내용들이 인원전원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하실 일은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윤리감찰원에서 내 조사를 명령하시는 거. 그렇죠. 요까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재명이라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단호하지 않나요? 세시죠. 저보다 더 센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대표 되시고 나서 어떻게든 당을 그래도 하나로 아울러서 통합으로 이끌어보려고 정말 대단히 노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송갑석 최고가 사퇴를 본인이 알아서 하긴 했는데 송갑석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도 그건 탄평의 노력의 결과였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그 선배들이 야 우리 막내 운동권 막내 한번
최고위원도 해야지. 이래갖고 밀고. 그래갖고 그걸 대표가 마땅찬치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때. 절대로 통합성만 안 된다. 그러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최고위원 하면서부터 바로 그냥 이재명 대표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쳐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탕평책이었는지 아니면 원내의 힘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밀렸는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저는 2차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할 때 방계들이 2차 체포동의안의 재배치는 2차 체포동의안 직전까지 정치 거래를 할 것이다. 정치 거래의 재배치는 최소치는 공천 지분 확보이고 재배치는 당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의 재배치일 것이다. 그리고 설마 저들이 가결까지 가겠느냐 정치적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놓고 최대한 정치 거래를 통해서 최대한 따내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일말의 불안감들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자신들의 무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2차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관계 속에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당대표를 끊임없이 원내에서는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의 결과에서 저는 대표가 그 건칠성을 대변인으로 놓고 뭐 혁신위원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 동갑석을 최고위원으로 놓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힘의 관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 아니, 적극적 판결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불리한 그런 지형을 바꿔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또 아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151석에서 152석 과반은 유지하면서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167석을 가지고 있는데 167석에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치더라도 155석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자체적인 표결로 갔었을 때 155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그 선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최대치는 17명 정도, 최대치가 17명 정도 5의석을 가지고 있고 가방을 갔을 때 최대치가 17명 정도를 징계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안전빵으로 13명 정도를 실질적으로 총선에 불출마할 정도의 징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서 당내의 인적 혁신 영역에서 고민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 우리 스스로가 특검을 도입하고 특검법을 발의할 때 과반수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인적 혁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저는 15명 전후에서 최대치 15명에서 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29명 정도 최소로 보면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네. 아니 근데 동작이 있고 기준은 있을까요, 기준? 아니 한번 세볼까요? 나는 나올 수 있어요. 조응천, 박영진, 서른, 이원욱, 서른, 이상민, 홍영표, 전해철, 양기대, 또 제가 봐 이용우, 홍정민, 또 홍정민이 이번에 그다음 황희, 건추성, 김철민,
김창민. 어. 그 다음에 저, 대전에. 이상민. 김종민. 김종민. 이상민. 뭐. 이상민 했지, 아까. 아, 그,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5명을 세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요 분들은 이제 기본이고, 요 분들 외에도 창민표 던진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 이제 똑같은 주의의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그동안에 해온 그 확실히 진도가 있는 사람들. 그. 윤영찬. 어, 윤영찬.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어, 그동안에 해왔던 역사와 그 다음에 누적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바짝 숨어 있는 것들 그런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잡는다. 어. 그리고 그들은 큰 흐름에 또 그 대세를 탈 거고 단어서 쓰는 저것들이 짐승이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지. 어, 찬성별 던져놓고 단어서 쓰는 거 보세요. 아니 근데 단어서를 썼잖아 그래도 걔는. 아니 근데 더 나빠! 그런 놈들이 더 나빠! 저도 이건 양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차라리 그 안쓴 여섯 명이 떳떳하기라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어도 아이고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매맞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최소한 떳떳하기라도 하다. 근데 목요일날 찬성을 던져놓고 구속을 시키라고 해놓고 월요일날 속박을 주세요. 아니 이걸 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유창호 판사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구속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기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유창호 판사가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당인지. 아사리 판사. 저는 진짜 쪽팔리더라고. 차라리 이 탄원서를 통해서 그냥 다 깔끔하게 확인이 됐으면 29명이 안 썼어. 39명이 안 썼어. 아 이러면 서로 깔끔하잖아. 그럼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유쾌한 결별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유쾌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유쾌한 결별이 아니라 매우 불쾌하고 찝찝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뭐 화장실 갔다가 이거 안 하고 나온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전해수도 있네. 전해수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그때까지 그러니까 어, 오늘 오전까지 나는 그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탄원서를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탄원서를 그 쓰는 순간에 개쓰레기라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냥 기회주의자 양아치 그냥 개쓰레기야 뭐 기회주의자 양아치 그런 그 고상한 단어를 쓸 필요 없어. 그냥 청소 배상이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개쓰레기들이야. 일단 나는 수입창출 어. 정지라서 괜찮은데 최한우 TV는 좀 걱정된다. 아니 저도 평소에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좀 줬을까라고 이렇게. 아니 개쓰레기가 그 왜 이게 노란 딱지가 붙어야 돼?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지.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개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개가 버린 쓰레기다. 아니 우리가 애도 안 주워가는 쓰레기다. 옛날에 지상파 광고에서도 개고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 어? 지상파 광고에서도 개고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는 이제는 강조의 적도예요. 예. 어, 강조를 뜻하는 적도이기 아, 때문에. 예. 개 맛있어. 어. 그래서 그 개쓰레기 이런 표현들은 그 강조를 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개쓰레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표님의 뭐 의중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다음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거 조합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이 쓰레기들을 치울 것이다. 당에서. 예.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거죠. 양박사님.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대표가 2번마저도 안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역풍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만참아 왔습니다. 여러 통로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동안에 사리가 생겼대요. 그동안에 사이다가 고구마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예.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성격상 엄청나게 그 불편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도 그 많이 제가 전해드렸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안했다라는데,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분노 이상으로, 당신도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애정처럼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아주 미안해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탑 슬로건이 뭐예요? 당은 주인이다 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당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탑 슬로건을 가지고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주인으로 생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들이 1년 동안 누적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당원을 주인으로 못 모신 데 대한 죄스러움들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번마저도 당원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그 당원들에게 그 이 당원들의 요구를 듣지 못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외래 탄핵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가계 세력들이 제가 볼 때 한 짓은요, 1년 동안 사이다를 막 흔든 거예요. 이렇게 사이다 거품 빼려고. 예, 막 사이다를 흔들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빵 터져 나오는 거지 이제. 자, 징계가 위로다. 징계가 협치다. 징계해야 협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구호가. 예, 철학적이죠. 징계가 사이다다 그렇게 하면 되지. 징계가 사이다. 이 사이다가 또 여기서 징계 사이다. 네. 징계가 징계 사이다. 징계가 사이다다. 네. 내가 할게요. 네. 우리가 김성수 평론가가 좀 어려워. 너무 나름대로 인텔리 인양해. 징계가 사이다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의 사이다로, 그리고 정말 당원이 주인임을 선포, 이번 주 안에 선포하고 실천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갑자기 복음의 메아리 시간이 됐습니다. 예. 자, 사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도착했어요. 속보가 아니라 제보예요. 제보. 제보가 검찰들이 이미 백현동 쫑난 거 알아. 거의 쫑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 이거는 이미 법무사가 까버려가지고, 네, 쌍방울 직원 99명을 쌍쌍으로 증언을 해서 시간 끌면서, 그러면서 걔네들이 각기 5만 불씩 이렇게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법무사가 까버린 바람에 그 취소시켰거든.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위증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증교사, 21년 된 위증교사가 아니라 백현동에서, 백현동에서 이번에 그 수사가 진행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해달라 라고 부탁했던 것을, 그걸 위증을 교사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있는데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 그 공소영장실질심사. 왜냐면은 위증교사는 증거인멸이 되거든요. 증거인멸이 되거든요. 그게 필요성을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강조하겠다. 그걸로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깨셔라. 자, 우리 그 이재명 대표와 우리 현명한 변호진들, 변호사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위증교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어요. 나와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달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위증교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증거인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하고 그때 당시에 필요한 그 녹취라든가 기타 증거들을 제시하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좋아. 우리가 천번만번 양보해서 그걸 위증교사라고 합시다. 위증교사라고 합시다. 그게 제1야당 당대표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감이 되냐? 감이 되냐고 그러죠. 이게 제 문제예요. 우리가 제가 김남구 의원과 관련돼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한 만큼 벌을 줘라 그래야죠. 죄를 범한 만큼 벌을 줘라. 바늘 도둑한테는 바늘을 도둑질 한 만큼 손바닥을 때리고, 그죠? 소를
도둑질했으면 손을 도둑질한 만큼 30일의 구루를 그 때리고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고 나라를 도둑질한 놈은 아니 그러니까 나라를 도둑질하면 역적질을 했다고 체형을 하고 목을 날려야지 이런 죄를 범한 만큼의 벌을 주는 게 제형 법정주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위정교사를 했다 칩시다. 그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벌인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게 위정교사가 성립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아, 그 네. 위정교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 없이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 없이 구속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말도 안 돼요.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 정도 일반인도 했다고 해도 구속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위정교사라는 게 야 나 얘기 좀 잘해줘.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줘.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됩니까? 위증교사가 되려면 야 알지? 어 내가 지금 훔쳤던 거 그거 훔치지 않았다고 네가 맨날 매달 며칠에 나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줘.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녹취가 있어야 위증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번 모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것은 법민 논쟁이 아니고 정치질이에요. 맞아요. 법민 논쟁이 아니고 정치질이고 이 정치질은 힘의 관계입니다. 역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목소리가 크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우리의 탄원서가 훨씬 많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여론이 훨씬 더 강하고 여론조사 지표가 우리가 훨씬 더 높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반응하고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고 훨씬 더 많이 대답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맞습니다. 정치 싸움에서는 힘의 관계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팽팽하게 남아있다. 네, 그런 게 정치 싸움이고요. 법리 싸움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이 법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법을 가지고 지금 딱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봐요. 누가 봐도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검찰이. 그리고 집권 여당과 야당이 신경질을 하고 있는데 그 시시콜콜한 법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문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세, 누가 더 기세가 세냐, 누구에게 더 여론의 힘이 쏠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가결이 됐을 때 이 기세 싸움이 끝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래. 다 잃었어 사실은요. 그때 이 대표님이 그동안 1년 이상 본인의 어떤 사이다 정치를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인가를 놓고 계속 협박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협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재명 친명 쪽이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공천을 조금 지분을 줘라 이런 게 협상이지 너 당대표 내려가 이건 협상이 아니잖아 그럼 너 당대표 내려놓을래 구속될래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협박이죠 이거는 1년 내내 이 대표를 이걸 가지고 협박질을 하다가 안 통하니까 가결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더 협박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쟤네 초과를 다 쓴 거야. 뭘 가지고 협박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냥 당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 이 새끼들. 저는 이미 단식투쟁에 들어가셨을 때 네. 이재명 대표님이 구속까지도 각오를 하셨다고 봐요. 네. 왜? 저쪽에 가결표가 40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협상이 그동안 협상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단식을 한다. 이건 무슨 메시지냐? 니들하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대표님은 내일 어떤 대구가 나오고 그걸 다 감내할 만한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리더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네, 이길 수밖에 없고 실제 여론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월요일날 좀 나왔는데 뭐 다소 미세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민주당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상, 가결파, 당계들의 그 완패인데요. 당계들이 상정하지 못했던 결정타가요. 박가온 원내 대표단의 몰락이에요. 그렇죠.
4기세월의 기본적인 계획은 가결시키고 박강훈 원내대표를 대표단이 그대로 대표 권한 대응으로 유지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그러면 서열 공식 서열 2위가 1위를 하면서 자기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겸임하면서 비대위로 가는 구성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였는데 당일날 김종호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이 붕괴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완패를 당한 거고 몰락의 길을 이제 자초한 거거든요. 그때 문정복 의원, 이모경 의원 이런 의원들이 박광훈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연판장 돌릴까요? 사퇴할래요? 이 여성 의원들 우리 응원해 줍시다. 네?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처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의원단들이 잘한 건 그거만큼 칭찬해 줘야 된다. 솔직히 이 박강훈 지도 원내 지도부가 살아 있었으면 대단히 지금 복잡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날려버리고 정청래 최고가 당의 이제 간판 내 역할을 하면서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초반에 쏟아져 나왔고 목적 중이시라. 예. 그러면서 메시지 수도권을 잡아버렸다. 플레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간 거죠. 솔직히 이모경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 던지던 손으로 한번 싸대기 들어가면 아 박 의원은 한 일주일은 나 얼굴에 그런 넓은 손을 대지 마. 이 연약한 얼굴을 때릴 때가 어딨다고 성민들어. 이모경 의원이 싸대기를 우리 선생님 때리면 바로 저렇게 하네요. 그렇죠. 반쪽이 날아가. 이모경 의원 화이팅. 옛날에 이모경 의원이 체육하던 사람인데 무슨 국회의원 하냐고 그렇게 평가질하던 인간이 있었어요. 자기 서울대 출신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출신은 10명보다 훨씬 낫어 이번에. 아니 근데 이거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렇지. 체육하시던 분이 왜 필요한지. 체육하던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냥. 결정적인. 그렇지. 야 그냥 내려올래 연판장 돌릴까. 이걸로 끝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송갑석 최고위원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표 표명을 하면 그래도 좀 숙고를 하고 모양 테러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 송갑석은 잔대가리를 굴리다가 지가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송갑석은 현재 이재명 지도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도미노 현상의 일빠다를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던지면 정청래도 던질 수밖에 없고 박찬대도 던질 수밖에 없고 하면서 부르륵 하고 그 도미노의 일빠따로 넘어지면서 다 넘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냉담한 반응.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들었거든.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를. 송갑석이 사퇴하겠습니다 딱 했대. 고민정도 사퇴를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두 번째로 꺼내려 그랬는데 난 안 할 건데 정청래가 아니 그러니까 도미노가 되려면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갑석이 그랬대요. 실제로 중간이 빠져버리면 도미노가 안 되잖아. 그렇지. 송갑석이 실제로 나 사표 내겠습니다 그럼 고민정이 나도 사표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려고 했던 거야. 나 사표 내겠습니다 난 안 할 건데 바로 그러니까 정청래 제가 잘못했네. 왜 종합선 내고 고민정까지 하고 나서 나는 안 할 건데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청래 최고가 너무 빨라. 좀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꺼낸 거예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분위기 보고 당원의 판단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버렸어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당원의 판단을 따른다고 말망하시고 물어보진 않아요 당원들한테. 아니 물어봐야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었어. 그거는 양문석 PD가 물어봤습니다. 양우석 PD가 2만 7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 사퇴해야 한다. 찬성 80%, 반대 1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 이제 모르겠다는데 2만 7천 명이 투표를 해서 80%가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해야 한다가 80%가 나왔어요. 네. 뭐 여기서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고민정 사태 찬성하시는 분! 여긴 100%. 야, 여기 100%야, 100%. 네, 여기는 100%. 다 들었어. 자, 우리. 온라인으로. 김성수 TV와 최한욱 TV와 기타 모든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고민정 의원 사퇴 찬성하시는 분은 1번! 다 같이 2번 올려보세요! 사퇴 반대하시는 분 0번을 갖다 10개 찍어주세요. 네, 이게 참 어설픈 쿠데타였다, 저는. 그렇죠. 어, 이게 쿠데타를 벌리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쿠데타라는 거는. 네. 이제 실패하게 되면 다 죽는 거고 성공을 하면 이제 권력을 패치하는 한마디로 생사를 걸고 하는 건데, 아니 가게를 시켜놓고 그 뒤에 후속 대책들이 대단히 어설프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대책이기 당해서 원내대표 지도부가 부시짐을 당하고. 아니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지금 특히 일부 그 친명계에서 지금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게, 얘네들은 149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147표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두 놈이 더한 거야. 아,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어, 그러니까 147표를 딱 얘기하고 그야말로 목줄 끝까지 딱 되는 거 아니야, 147표는. 그런데 두 놈이 더한 거야. 아니 그런 설도 있어요. 그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끌려가고 조인트 까고 있다. 야 이거 하나 시켜 못하네. 그러니까 147표까지 갔으면 진짜 방탄을 이런 이야기는 예. 그 여기까지 진짜 끝나고.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문제고요. 가장 그 핵심은 저들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시대 정신을 잃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부분은 당원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성장하고 있고, 정치 보관력 충돌이 오히려 정치 평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그, 팟캐스트 이후에 유튜브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 유튜브와, 그 다음에, 최하국의 유튜브와, 양홍식의 유튜브와, 김성식의 유튜브와, 결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고. 예, 강조점이 달라요. 특히 양홍식 같은 경우는 당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는 그, 이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양홍식하고 토론을 하면 이 세계를 보는 사람, 이 양호석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사실 웬만한 정치인이나 평론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도 더탐사에서 오늘 또 대박을 냈어. 큰일 났다. 검사를 어떡하냐? 더탐사에서 오늘 특종했습니다. 이재명을 압박했던 국토부 직원들 3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이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 직원들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대. 제가 김성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꼭 이상한 그 맥락을 끊는.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매력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 특급포. 그 기사 끈지 오래됐어. 아 오래됐어? 벌써? 2시간 전에 끊은 이야기. 11시에 끝내가지고 11시에 나온 건데 이게? 벌써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예. 네, 자정이 돼가지고 예.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아 진짜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위진교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위진교사 법이 확실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누구? 전해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응? 겉으로는 단식장 농성장에도 찾아오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지금 양문석 박사님 보시기에는 뒤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이 되게 강하잖아. 어떤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단식장에 찾아와서 쇼하고 가결 한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어떤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사람이 나는 전해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해철 뽑아내고 양문석을 심자. 아니 이제 그 저는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조아일보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21일 날 밤에 민주주의 작전공 연구원이 그 회의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박강원이 민주주의 작전공 지도부하고 그 최종적으로 의논을 하고 22일 날 23일차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박강원이 찾아가서 정치적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박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를 하고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그러면 부결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하고 예. 공천은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날 집회 현장에서 이랬다면서요 하면서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날 밤에 김종민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공천관리 제대로 공정하게 해달라 했냐고 라고 하면서 터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사천공이 그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던 것은 민주주의 사천공이고 민주주의 사천공 연구원 원장이 홍영표고 민주주의 사천공 이사장이 전해철이다 예. 라고 하면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꽁당꽁당 장난친 것은 전해철과 홍영표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가 자.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왔잖아. 아, 예, 여기 됐습니다. 어디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끝난 마무리 받았어. 예. 전해철,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해철 뽑아내고, 양문석,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양문석 박사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